챕터 10입니다. 부사적 수식어 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 나와 있는데, 여러분, 부정사 중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쉽게 할까?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세 번째, 뭐? 부사적 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부정사의 용법을 총세 가지로 나누죠.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 방금 배웠고, 여기 나와 있는 부사적 용법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요세 가지를 구별하는 것도 제일 좋은 투부정사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구별해줘야 되거든? 근데 명사나 형용사나 이런 것들은 니네가 자리나 위치 가지고 판단을 해낼 수가 있어. 아, 여기 있네? 이거겠지. 여기 있네? 이거겠지. 해석해볼까? 라고 확인을 해나간다고. 근데 부사적인 용법은 그런 위치가 거의 없어. 이제 무조건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돼. 부사적인 용법은 거의 100% 해석으로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사적인 용법 사이에서 별로, 그러니까 구별해봐라 라고 했을 때 틀리잖아? 그러면 대부분은 그 친구는 영어를 못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해석을 너무나 어설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씩 볼게. 엄청 많죠. 부사 구의 수식하고 나와 있고, 투부정사, 뭐, 목적,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조건,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중학교 때 많이 공부했던 거는 목적 공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원인 판단의 근거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들어보긴 했을 거고요. 결과, 조건, 이건 조금 어려, 결과는 여러분이 간혹가다 좀 듣습니다. 근데 조건은 많이 듣진 않을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형용사 수식은 배웁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배웠었고요. 부사 수식도 마찬가지고 문장 전체 수식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안 왔었을 거고요. 하나씩 보면서 근데 또 막상 읽어 나가잖아. 하나씩 읽어 나가면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라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거야. 먼저 한번 볼게요. 부사 구의 수식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형용사 청크는 뭘 수식한다 그랬어? 명사 수식한다 그랬지. 맞죠? 형용사 구는 무조건 명사를 수식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부사 구의 수식은 누구를 수식한다, 얘들아? 오케이.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을 수식한다. 요네 개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녀석이, 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사는 문장에서 없으면 돼, 안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된다고, 얘는.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라고요. 이 녀석을 굳이 빼놓고 해석을 하잖아? 괜찮아. Now he has finished. 이제 그는 끝마쳤습니다. 일을. 맞아? 그 혼자서. 근데, 어떻게 끝마쳤다고? 완벽하게, 완전히. 맞아? 이렇게 끝마쳤대. 아, 이 녀석은 누구를 수식하는 거구나. 동사의 형태, finished라는 말을 수식하는 거구나. by himself라는 표현도, 아, 부사구구나. 뭘 꾸미는 거다? 앞에 나와 있던 finish, has finished라는 동사의 형태를 수식하고 있던 게 바로 뭐였었구나? completely라는 부사와 by himself라는 부사였구나. 이거 다 없어도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그는 일을 끝마쳤다. 끝. 하지만 완전히 끝마쳤다. 혼자 힘으로 끝마쳤다. 글쎄요. 뭘 꾸며주는지는 여러분이 형부동문 수식은 들어봤지만 실제 문장에서 아 얘는 뭘 수식했구나 보셨어야죠. 됐어? 봅시다. 472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 부사 extraordinarily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이 누굴 꾸며주고 있어? 예, well 꾸며주고 있습니다. Excellence라는 것은 is doing ordinary things. 어떠한 평범한 것들을 뭔 어떻게 하는 거다? 잘 하는 거다. 맞아? 어떻게 잘하는 거야? 엄청 잘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독해 문제 할 때요. 또는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될 때, ly부터 했잖아? 부사부터 했잖아? 근데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 매우, 아주, 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사실 부사는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I'll let you know.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Hey, let 사역동사.
이런 것들은 봐주셔야 됩니다. 목적어 다음에 오 나온다. 동사 원형 나온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매우 특별하고 쉬운 레시피를. 맞아? 근데 어떤 쉬운 레시피냐고. Surprising. 놀랍기도 쉬운. 맞아요? 이건 누굴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 easy 꾸며주는 거겠죠. 맞죠? 자, do nothing in haste. 474번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And think about. 생각하십시오.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 깊게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생각하라고. 있습니까? 뭐가 뭘 수식한지는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보라색이 수식. 됐어? 초록색이 수식 받는 녀석. 형부동문 중에 하나겠지? 계속 봐. 475번입니다. Life transporting ideas, transforming ideas. 삶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부사. 맞아?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지? 빈도부사. 다시 무슨 부사? 빈도부사. 빈도부사의 위치? 비조디 일동합.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선간 들어봤을 거야. 이 녀석은 have, come. 이라는 동사의 형태를 수식하고 있었죠. 나에게 왔다. 항상.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 어디요? 아,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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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이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now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very라는 표현도 스페셜을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적 감사. 76번도 볼게요. Too many people. 너무 많은 사람은요. 역시 저기 나와 있는 to도 역시 뒤에 나와 있는 many 꾸며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don't even try. 심지어 뭐 하지 않는다? 심지어 뭐 하지 않는다? try 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요. 맞아요? 자, we expect, 우리는 뭐 한다? 기대한다, 예상한다. 뭐라고? 접속사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우리의 도시가 나타날 것이라고요. 어디에? 많은 다른 외국의 영화에. In the near future. 언제? 가까운 미래에. 이 녀석이 앞에 나와 있는 will appear이라는 동사 형태 꾸며주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8번입니다. The virus attacked computers. 이 바이러스는 공격했습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뭘 통해서? Through a flaw in Windows software 하고 나와 있는데 뒤쪽에 나와 있는 건 안 볼게요. 앞에 것만 볼게요. 뭐? attacked라는 표현.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컴퓨터를 공격했다. 널리. 맞아? 뭘 통해서? 결점을 통해서. 윈도우 소프트웨어에. 자, 479번부터 482번까지는 전부 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녀석입니다. briefly. 간략하게. 문장 전체요. You should express an opinion. 너는 의견을 표현해야 된다. Without too much. too도 마찬가지입니다. much detail. 너무나 많은 디테일 없이. 됐어요? 80번입니다. Fortunately. 운 좋게도 모든 승객들과 선원들은 were rescued. 구조되었습니다. 난파선으로부터. To our surprise.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To one's surpris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놀라면 to my surprise, 그가 놀라면 to his surprise, 그녀가 놀라면 to her surprise. 오케이?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super smart dog, 완전 짱짱짱 똑똑한 강아지는 걔는 압니다. More than 천 단어 이상 우리보다 낫네, 그지? Much to my disappointment. 엄청 실망스럽게 그녀는 나에게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투부정사 용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투부정사 용법, 부사적인 용법 중에 여러 가지 녀석이 있을 텐데, 목적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하였고요. In order to, not so as to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절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컴마 나와 있죠? 컴마로 연결되어 있어? 응, 앞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사 없어? 응, 부사야. 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이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건 3월달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고. 다시 to learn anything new. New anything? 아니, anything new. 후치 수식 형용사가 think body one이니까 뒤쪽에서 수식한다고요.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you have to. 당신은 가져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맞아요. Open mind를 가져야 합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이네요. 시도하십시오. The impossible. 불가능한 것들을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맞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앞에 나와, 뒤에 나와 있는 in order to improve your work. 필요 없습니다. 명사의 문장의 형태는 attempt the impossible 하고 끝나는 거야.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된다고요. 왜? 아까 얘기했지. 부사는 뭐할수 없다? 문장의 성분이 될수 없다고.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You have to have an open mind. 컴마 뒤에 있는 문장은 주절 문장, 완전한 문장이야. 앞에 나와 있는 부사고, 응, 필요 없어. 제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An optimist left to forget. 자, 뭐는? 낙천주의자는 웃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웃기 위해서. 근데 pessimist는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웃기 위해서. To forget, to laugh. 이 녀석도 역시 전부 다 부사적인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 뒤쪽 부분이요. 맞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뭐뭐 할 것을 잇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마워, 자꾸. 이 녀석은 부사적인 용법,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forget이라는 말 뒤에 나와 있는 목적 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을 정확히 뭐뭐 할 것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겠어? laughing이겠죠. ing 형태 나오면 안 되겠죠. forget이라는 동사의 형태는 뒤에 ing나 투부정사의 형태 둘다 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뭐뭐 할 것을 있다, 했던 것을 있다. 이렇게. 가이 피곤해. 내눈 감기고 있어. 너무 힘들어. 안 보여서 안경을 끼워. I'm always doing. 나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What I can't do. 내가 할수 없는 것을.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How to do it. 그것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Make a detailed plan, a plan. 구체화된 계획을 짜세요. In advance, 미리.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죠? 부정사의 부정은 not to. 아시죠? 인간은 뭐할 필요가 있다?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갈등을 모하기 위해서,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to control, 얘 아니야, 얘는 목적어야. 뒤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이 부사적인 용법,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In order to 나와 있네요.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Be irreplaceable. 뭐가 되기 위해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된다? 달라야 한다. 그쵸? 엄청 유명한 사람이 말했네요. 샤넬. 뭐지, 이거? 잘 그렸냐? 이거 맞냐, 샤넬? 어떻게 알아, 너는? 뒤에서 남자. 힘냅시다. 490번은 좀 보셔야 됩니다. 아까 in order to 나왔었죠.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function. 보이니?
근데 앞에 나와 있는 for any system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한다. 의미상의 주어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해석 어떻게 하니? 뭐뭐 이 뭐뭐 가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there must be cooperation 뭐가 있어야 한다? 협동이 있어야 된다. 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Some animals, 몇몇 동물들입니다. 뭐와 같은? 카멜레온과 같은 몇몇 동물들은 can change the color, 색깔을 바꿉니다. 그들 피부에. Hey, so as not to.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뒤에 뭐가 또 쓰였네? Be seen. 보이니? 여기다 see라고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격, 되지 않기 위해서. 됐어요? 발각,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포식자들에 의해서, 그쵸? 판단의 근거. 원인, 판단의 근거라고 나와 있죠? 감정을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배운 적 있을 겁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그때 nice 형용사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맞아?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여기 나와 있는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아, 감정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m really sorry. 난 정말로 유감스럽다. 뭐 하게 되어서? 그것을 듣게 되어서. 원인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해서. 다시 뭐라고? 뭐뭐? 해서. 다시 뭐라고? 뭐뭐? 해서. 세번 이야기야. 대답이 나오네. 그래서 기지개 표면에서 들어. We are pleased. 우리는 뭐하다? 기쁘다. 함정. 맞아? 뭐 해서? 가져서. 뭐를? 기회를. 뭐할 기회? 너를 만날 기회를. 형용사. 맞죠? It to miss은 앞에 나와 있는 opportunity 꾸며주고 있는 말이고요. Pleased 다음에 나와 있던 to have는 뭐뭐 해서? 가져서. 말을 너무 빨리 했어. I'm very glad. 나는 엄청 기뻐요. 뭐 해서? 가져서. Something, 어떤 것을, to be passionate about, 뭐 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누구니? 실비아 크리스, 모릅니다. 사람들은 매우, 뭐 했다? 실망했다, 감정, 뭐 해서? 목격해서, 일련의 부패의 경우를, 사건을, 맞아? 액터는 뭐 했다? 화가 났다. 감정, 뭐 해서, 읽어서, 뭐 한, hateful한 comments를, 맞아요? 악플을, 맞아? 쓴, 쓰인, 피피, 된, writing 적지 말자고. 됐어요? 어디에? 인터넷, 기사에. 누구에 대한? 그에 대한. 됐어요? 전 악플이라도 괜찮습니다. 달아주십시오. 유튜브에 달아주세요. 아, 달지 마. 싫어요, 누르지 마. 엄청 상처받는다, 그런 거 가지고. 윤서가 좋아요 딱 눌렀는데, 누가 반드시, 옛날에 그런 적 있었다니까? 계속 그랬다니까? 누가 좋아, 아니야. 내가 글을 딱 올리잖아,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잖아? 올리고 나서 1분 내에 싫어요가 찍혔어. 1분 내에. 무슨, 누가 매크로 돌린 줄 알았어. 왜눈 피하지? 고개를 또 뭐냐? 나 혹시 사시니? 나 지금 누구 보고 있어? 아, 네가 안 보여 지금? 왜 눈이 아파 지금? 왜 자꾸 안경을 놓고 다니냐? 얘들아, 눈 빼고 다니지 마. 보고 다녀야죠. 이러다 막쫙 이렇게 보고 있다가 초록불인가 빨간불인가 하다가 차에 치일 수 있어. 옷도 까맣게 입고 왔고. 아, 차 타고 오는구나. 497번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to believe라는 표현, 뭐뭐 하다니 판단의 근거입니다. to turn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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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니.
카바나의 땡큐라는 노래가 있어? 카바나 누군지 알아? 잠깐만. 카바나가 그룹이겠지? 땡큐가 그룹은 아니겠지? 땡큐의 카바나. They must be crazy. 그들은 미친 것임에 틀림없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다니. 너는 엄청 세구나. 너의 역경을 긍정적인 어떤 것으로 바꾸다니. Something positive. 보이시죠? Positive something 아니라고. 그렇죠? 그녀는 considerate. 사려심이 있다. 배려심이 있다고요. 들어주다니. 모든 사람의 의견을 뭐 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요. I was foolish. 나는 어리석어. 포기하다니. 나의 꿈을. 단지 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접속사 that이라고 I could never achieve 내가 성공 성취할 수 없을 거라고 뭐를 나의 꿈들을 그쵸? 왜 이렇게 오늘 심할까? 비염 있어. 나는 항상 알아왔어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가지다니 아. 가지다 하면 이상하다, 그지? 너를 가지다. 너를 내 옆에 두다. 이것도 이상한데? 내 옆에 있는 너를 가, 아니,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네가 내 옆에 있다니. 괜찮냐? 땡큐의 카바나였습니다. 결과, 조건.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굉장히 밑줄 한번 쳐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어의 의지와 무관한 동작. 다시 뭐라고? 주어의 의지와 무관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awake to, wake up to, live to, grow up to. 여러분, 너희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잖아. 깨는 거는 여러분 의지와 관련 없습니다. 일어나는 건 의지겠지만, 그치? wake up. Live도 마찬가지겠지. 사는 거 여러분 의지와 관련 없이 사라지는 거잖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제 잘할까? 그 다음 또는 only 또는 never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 결국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to 부정사의 내용은 밑줄 쳐. 주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것. 다시 말하고 주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것. I wake up to find. 나는 이 찾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고. 나는 일어나서 찾았다. 순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결국 찾게 되었다. 이렇게 하셔도 정확한 해석이겠지만, 나는 일어나서 찾았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뭐를? 뭘 찾았어? 오형식 동사. 태양이 뭐하고 있는 것을?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반짝반짝반짝. HOT 캔디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아. HOT 알아요?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됐습니다. 마음이 안 좋네요. 진짜 혹시 HOT 알긴 알지? 알지? 약자는 몰랐어.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핑클은 아니 혹시? 파인 킬링 리버티. 진짜 모르니? 세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죽인다. 이런 거. 근데 막 엄청 이름 세잖아. 세상을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죽인다 하는데 엄청 청순 가련한 노래를 했었어. 모르구나. 잭스키스. 뭐지 걔는? 여섯 개의 수정? 왜 비웃어? 왜 우리 형들 비웃어? 우리 형 무시해? 야, 순간 BTS 욕할 뻔했네. 그럼 큰일 나지? 안 돼. 절대 안 해. 안 해. 그는 didn't live to see. 살지 않았다. 살아서 보지 않았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냥. His masterpiece. 그의 걸작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않았다. 그치? 괜찮아? To see라는 표현 우리 지각동사라고 얘기하죠? 목적은 그의 걸작이 완성하는 거 아니고 완성되는 겁니다. Completed라는 표현까지 보셔야 됩니다. 해석 잘 해주셔야 돼요.
웃겨? 난 발이 아파. 지금 엄지발가락 발톱이 깨진 것 같은데? 자, 많은 젊은 한국 사람들은 are growing up to be taller. 더 크게 자랍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부모님들보다요. 그렇죠? 그런가요? 많은 우리들은 attempt change, 변화를 시도하지만 only to give up. 결국 포기합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변화를 시도하지만 정도라고 했었겠지. only to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정적인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 했어. 근데 이랬어. 근데 이랬어. 근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 느낌이야. 근데 결국 포기합니다. After a few tries. 몇몇 시도 후에. The police arrived at the suspect's home. 오케이. 그 경찰은 도착했습니다. 용의자의 집에. 자정에. 근데 결국 발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용의자가 도망간 것을. Find 목적어 PP 형태입니다. 이미 도망가져 버린 거지, 그치?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PP 형태로 썼습니다. 역시 투부정사라서 너무나 많네요. 어느 날 그는 사라졌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절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됐어? 결국 그는 다시 보여지지 않았어요.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 정도로 가시면 되겠죠. To see the scene. You'd never forget it. 뭐야, 갑자기 조건이 나오네? 맞네. 깜짝 놀랐어.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용법이 구별이 안돼 있잖아, 여기는. 그지? To see라는 표현 나와 있죠? 아주 가끔씩 나오는 경우입니다. 조건입니다. 뭐뭐 하면. 본다면. 그 장면을 보면 너는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을 거야. 못할 거야. To hear him talk. 듣는다면. 에이, 오형식. 지각동사 맞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면 You take him for an grow up. 너는 데리고 갈 거야 그를. 뭐라는 거야? 그치? 해석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나와있니 이거? 자, You'd be foolish. 당신은 어리석을 겁니다. 돈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돈을 소비한다면요. 그쵸? 지불할 여유가 없는 어떤 곳에다가 돈을 쓴다면 갑자기 여러분 수준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샤넬 백을 살순 없잖아, 그치? 아까 지난 다른 시간 때 물어봤는데 야, 니네는 그런다며 여자아이들 뭐 지갑 같은 거살때 니네 돈으로 산다며? 아 혹시 문방구에서 파는 그 3단 지갑 찍찍이 사는 거 아니잖아. 찍해가지고 그 핑크색, 노란색 이런 거 말고 아, 다른 애들이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돈 모아서 산다고. 난 대부분 엄마가 사주는 줄 알았거든.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지갑을 산 적이 없네. 한 번도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형용사 수식입니다. 형용사 수식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에. 다시 뭐라고 뭐뭐 하기에. 그의 이론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해? 하기에. 됐어요?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이따 나올 겁니다. You are sure. 너는 확신하다. 확신이 있습니다. 좋아하기에. 하지 마세요. Be sure to라는 표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확실히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확실히 좋아할 것입니다. 이 영화를. Be sure to처럼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 아래 뾰뾰뿅 하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 be, 형용사, 투부정사. 보이십니까? 그럼 종이 아래 나와 있어요. 종이에 나와 있어요. 종이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Be sure to, be certain to, be free to, be apt to, be liable to, be anxious to, be eager to, be likely to, be unlikely to, be willing to, be unwilling to, be reluctant to.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이건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독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선생님, 이거는 이형식 문장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 그냥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관용어이기 때문에 해석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해석을 못 해버리면 글쎄요, 독해할 때 툭툭 끊어질 겁니다. 쩔뚝쩔뚝 대면서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치? 자, a foreign language, 513번입니다. 외국어는 is quite difficult.
꽤 어렵다. 뭐 하기에? 마스터 하기에. In only 1 year or so. 1년 때쯤. 1년쯤 안에. 이게 어렵다고? 외국어 1년 동안 공부하면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Kind words can be short and easy. 친절한 말이라는 것은 짧고 쉬울 수 있습니다. 말하기에. 하지만 그들의 에코는, 울림이라는 것은 정말로 끝없습니다. 테레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마더 테레사예요. 그치? 테레사 어머니랑 미쳤나봐. 플라스틱 백은, 그치? 비닐봉지는 are convenient, 뭐하다? 편리하다, 뭐하기에? 사용하기에. 하지만 비싸다, 뭐하기에? 처리하기에. 맞아? 뭐로써? waste product로써. 부담돼 죽겠지. 난 너만 보고 수업해. 왠지 알아? 나 옛날 얘기했을 텐데 나는 가운데 있는 사람만 보고 수업해. 아, 수민이 왜안 보냐? 수민이 내가 봐도 눈빛을 안 주거든. 선생님 말했잖아. 선생님 쑥스러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사람만 보면 그 사람만 보고 수업해.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이쪽 잘안 보잖아, 지금. Don't make friends. 친구를 만들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그래도 친구도 없는데. Who are comfortable to be with? 같이 있기에, 그렇죠? 함께 있기에 편안한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친구를 만드십시오. Who challenge you? 너에게 도전하소. 뭐? 뭐? 싸우자. 그렇죠. 도전하는 이라는 표현보다는 너에게 뭐 약간의 자극을 줄수 있는 정도로 의역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This mountain. 이 산은 뭐하다? 적합하다. 김미상의 주어 가. 풀 보이시죠? To hike 하기에. 됐어요? 초보자가 겨울에 타기에 적합하다.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등산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더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are less likely to 분말 가능성이 없다. to get sunburned 뭐할 가능성이 없다. 태양에 탈 가능성이 없답니다. 더 적답니다. 오, 대박. 이 당연한 소리 아니냐? 토하는 거 아니지? 아, 니네 몰라서 그래. 비염 있는 친구들은 진짜 죽어. 이 시즌에. 우리 와이프 지금 집에서 울고 있어, 지금. 눈으로 우는 게 아니라 코로 울고 계셔, 지금. 계속 놀렸어, 내가. 어제 말하지 않았냐? 어제 쌤 생일이었거든? 근데 싸웠잖아. 와이프한테 물어보더라. 그래도 생일인데 넘어갈 줄 알았거든. 딱 어제 한 10시 반쯤에 집에서 만났어.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딱 만났는데 와이프가 사과 안 해? 그래도 생일인데 미안해. 그랬더니 진심을 담아서 미안합니다. 했더니 와이프가 생일 축하해. 그러더라. 사랑한다. Men are anxious. 그치? 미쳤나봐. 남성들은 are anxious to improve their circumstances. 그들의 환경을 증진시키고 싶어 한다 정도까지 그냥 의역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are unwilling to 계속해서 의역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Be anxious to 부정사, be unwilling to 부정사. 그치? 기꺼이 그들 자신을 증진시키려고 하진 않는다. 라는 뜻이지. We are apt to 뭔가 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기 쉽습니다. 세상을 우리의 특정한 관점에서요. 그렇죠? 안 끝나네요. 막 엄청 많습니다. 부사적 수식, 부사수식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뵀던 겁니다. enough to 부정사, to 부정사. 기억나시죠? to 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enough to는 뭐뭐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하다. 그렇지? 들어본 적 있었을 거야. so, 형부,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순만 주의하세요. fortunate enough to pass. He was enough fortunate to pass 해도 왠지 그럴 것 같다니까. 왠지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어. enough의 형태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립니다. 형부동 enough to 동사 원형입니다. 형부동 enough to. 뭐뭐하게 충분히 뭐뭐하다. 뭐뭐하게 충분히 뭐뭐한. 뭐뭐하게 충분히 뭐뭐하게. 뭐뭐하게 충분히 뭐뭐하다. 됐어? 동그라미. Too embarrassed to look.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나는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녀의 눈을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다. 그치?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Fear can be so strong. Oh, as to 하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혹시 다시 한번 봐볼래? 역시 마찬가지야. 뭐뭐할 만큼 뭐뭐한.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는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뭐할 만큼? 제한시킬 만큼. 뭐? 사람들의 행동을. 그쵸? 이제 523번 같은 문장들이 사실 요새 저 때는 나왔거든요. 저 때는 나왔는데 요새 문장에서는 많이 볼 수는 없더라고.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더라고. You are old enough. 말이 좀 심하네. 당신은 더잘알 만큼 충분히 나이가 있어요.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죠? A man must be wise enough to 부정사. 그치? 그의 실수를 인정할 만큼 충분히 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을 만큼 충분히 똑똑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어순 주의하세요. Your password. 당신의 패스워드는 should be easy enough. 쉬워야 합니다. 근데 가운데 뭐가 없겠어? 의미상의 주어. 네가 뭐할 만큼? To remember. 기억할 만큼 충분히 쉬워야 한다. 하지만 어려워야 한다. Enough hard. 맞아? 아니야. Hard enough. For 의미상의 주어. To figure out. 다른 어떤 사람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워야 한다. 맞아? 비밀번호가 제일 어렵잖아. 기억하기에. 스스로도. 그래서 핸드폰에 다 적어놓지 않냐? 혹시 메모장에? 안 적어놓니? 말로 해. 상처받는다, 나. 잠깐만요. 뭐 찢어진 것 같지, 방금. 배 때문에 겹쳐가지고 안 보이네. 웃겨? Success라는 것은 오 엄청 유명한 시인이네요. 거짓말 같지? 서로 우리 배워 어렸을 때 성공이라는 것은 보통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너무 바빠서 그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찾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알겠습니다. 해석 잘해줘, 투투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The issue was too important. 너무 중요해서 단순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누가? 의미상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이거 드릴게요. 자, The chains of habit. 이 습관의 연쇄적인 습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너무 작아가지고 To be felt, 느껴질 수가 없다. 뭐할 때까지? 그것들이 너무 강해서 깨질 수 없을 때까지. 그치? Are you so foolish as to believe such a superstition? 야, 당신은 그렇게 어리석나요? 믿을 만큼 그러한 미신을? 그 스피커는 너무 잘 알려져 가지고 as to need
No introduction. 뭐뭐 할 필요가 없어? 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만 다시 살짝 정리 좀 할게요. 어렸을 때 공부한 적 있냐? 투투. 투 형용사. 부사. 투 동사 원형. 방금 해석 어떻게 했니?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보로 바꿀 수 있다.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시제에 맞춰서 can't라든지 couldn't, 동사의 원형. 됐니? 근데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아까처럼 여기 뭐가 나왔을 때 for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을 때 맞아? 여기 주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528번 잠깐만 보고 가자 그러면 잠깐 The issue was, 맞아? 어떻게 간다? So important that, 맞아? 주어 누구? I. 맞다. so that으로 바꿨을 때. I, 뭐? can't 아니야? couldn't judge solely. 됐습니까? 좋았어. 하나 더. 형용사. 부사 enough to 동사원형 어떻게 바꿔? 똑같이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이나 could 동사의 원형 바꿀 수 있겠니? 역시 아까처럼 똑같이 enough 다음에 to 앞에 뭐 나왔을 때 for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을 때, 요 주어만 똑같이 바꿔주면 된다. 오케이? 됐습니까? 10-7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래 나와 있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to 부정사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여러분 종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워야 돼. 하지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거야. 근데 해석은 할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해석해서 여러분, 요 부분들을 여러분이 직역을 한다. 이거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왔을 때,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잖아. 부사야. 부사는 여러분의 독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부사 중에서 진짜 아예 못해 뭐 이렇게 부정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요할 거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글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아주 꽤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한번 볼까? To tell the truth 나와 있죠?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not to mention, not to say thing 너 어디니? 어디니? To begin with 보이니? 다 아래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따로 해석 안할 겁니다. 19번도 마찬가지예요. To be honest with you. To put it simply. Needless to say. 전부 다 부사적인 용법 중에 문장 전체 수식하기도 하는 녀석입니다. 관용적 표현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어려웠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규칙대로만 하면 돼. 하지만 뭐가 있어? 반드시 관용적 표현과 불규칙이 존재해서 힘든 거야. 맞아? 어렸을 때는 이걸 뭐해? 다 외우라고 하거든. 근데 외워 안 외워? 아직도 안 외우잖아. 이거 언제부터 나왔는지 알아? 아래 문장 전체를 수식한 to 부정사의 관용적 표현? 초6대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초6대부터 지금 고1이 됐는데도 아직 안 외워지죠. 계속 보십시오. 계속 입에 좀 붙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외워라! 라고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입에다 붙여보세요. 아셨죠? 제가 방금 나눠드린 이 자료들 전부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마 있을 거야. 책에, 요거.